쉽지 않네.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. 글 쓰는 게. 진짜 쉽지 않네. 이게 방탄 공단 생각에 한번 쓸 수가 없구만. 저한테 우선은 27세 성과 대한민국에서는 민민이라고 합니다. 다름이 아니라 제 여동생, 참고로 제 동생 이름은 민민지입니다. 이 무슨 팬클럽인지 팬미팅인지 떨어져 밥도 안 먹고 울고 있는데 어찌 달래 좋아해야 하나요? 아 그리고 이번 신곡 좋더라고요. 활동 잘하시길. 팬클럽에 글을 쓰는 거 쉽지 않군요. 아 팬클럽 팬카페 여러분들 항상 이제 잘 보고 있어요. 이게 더 어려운 건 줄 몰랐어요. 여러분 마음 너무 재미난 것 같아. 아 민용기 씨 너무 감사드리고 인지 잘 챙겨주세요. 챙겨주세요. 응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. 아, 됐다. BTS 학고로 돼 있네. 나. 네, 안녕하세요. 전 방탄을 좋아한 지 1개월 된 갓 아미입니다. 오늘 광주 공연 너무 좋았어요. 특히 빛이 많이 예쁩니다. 언젠간 기회가 된다면 같이 아니야 이건 제 상상이고요. 빛이 많이 예쁩니다.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빛이 사진 한 장 같이 찍고 싶네요. 이거 새 거야. 저는 지금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방탄이들, 네, 안녕하세요. 전 방탄을 좋아한 지 1개월 된 갓 아미입니다. 오늘 광주 공연 너무 좋았어요. 빛이 많이 예쁩니다.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빛이 사진 한 장 같이 찍고 싶네요. 저는 김태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김태선만의 방탄에서 한 지 1개월 된 가방입니다. 오늘 방탄 공연 너무 좋았어. 특히 빛이 많이 예쁩니다.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빛이 많은 사람들 같이 찍고 싶어요. 김태선입니다.
제가 이렇게 적었어요. 안녕하세요, 방탄소년단 지민입니다. 우리 태형이 많이 아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김태형 아미분처럼 아껴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희가 힘낼 수 있어요. 나중에 사진을 꼭 찍어달라고 했으니 시간 맞춰서 미국으로 와주세요. 이렇게 적었습니다. 본인과 본인이 어떻게 사진 찍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에서 감사합니다.